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세탐입니다. 오랜만에 세션 타임이세요. 준비해봤는데요. 사장님이 요새 아주 재밌는 세탐들을 계속해서 궁리 중인 것 같아요. 그죠요. 그래서 구저요? 구저요. 구저요? 네. 사장님이 이번에 또 다음번에 하자고 제안을 한 게 또 트로트. 트로트 험버커 특집 아주 재밌을 것 같고, 또 은총 씨가 또 트로트는 예전에 또 아주 시원하게 한 곡 세션을 네네. 제대로 하셨잖아요. 그 곡 칠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재밌었고 녹음하면서 웃고 또 거기에 뭐 또 투기타 막 이런 거 막 난리 나고 네, 그죠. 그 솔로 화음 기타. 그렇죠. 삼도로 나가는 네, 화음 기타 난리 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렇죠. 그건 실현료도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실현료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네. 그것보다 그때의 감정과 지금 감정을 좀 비교를 하면은. 그때 제가 그 투어 중간에 들어와서 잠깐 녹음하고 다시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걸 녹음하면서 이 곡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 가수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작곡가 형이랑 진짜 이분 정말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응원을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죠.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이 곡이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곡이 20년 동안 멈춰 있었죠. 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네네네. 2년 동안 멈춰 있다 2020년도 때 갑자기 터진 거죠. 터졌죠. 네. 뭐 사실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 세계가 겪었던 이제 코비드 이 상황 때문에 뭐 다들 추측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터지고 이제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수 영탁님께서 아주 대가수가 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지금 영탁님 노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뿌듯함이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우 형의 말을 빌리자면 보람찬. 맞아요. 그러니까 보람찬. 그 형님이랑 그 작곡가 형님이 구희상 작곡가님인데 그 작곡가 형님이랑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이 뭐 참 가수가 좋고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잘 되길 바란다. 근데 곡이 잘 나왔다. 진짜 잘 될 것 같다. 근데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2년 동안 그 소식이 없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이거 밈도 생길 만한 곡이고 훅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안 터지네. 안 터지네 하고 있다가 녹음은 2년 전에 했으나 2년 뒤에 갑자기 미친 듯이 맞아요. 떡상을 해버린 제대로 된 역주행 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돼. 강변북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네, 정말 잘 됐구나 아, 이런 느낌이죠. 진짜 잘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트로트를 할 뻔했어요. 이 레스폴드를 가지고. 근데 트로트는 이제 다음번으로 좀 밀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엄청나게 센 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리프 위주의 세미락, 세미하드락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또 트로트와 험버커 특집은 다음번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네, 한번 해보죠. 아주 뭐.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레코딩 타임즈가 사실 어떻게 컨셉을 잡고 카테고라이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맞아요. 기다리고 뭐 있기 때문에 짐루트로 해도 돼요. 맞아요. 짐루트 시그니처 모음 이거 좋다. 스타터캐스터 텔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쉑터 것까지 해가지고 재즈마스터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재즈마스터가 모든 악의 근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모든 짐루트 팬들이 이 성배를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트로트도 엄연히 락 스피릿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짐루트로 트로트를 한다. 이거 정말 재밌는 특집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로트를 어떤 기타들로 엮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레스폴 특집인데 레스폴로 세미 락을 하게 될 출전 선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선수는 첫 번째 선수는 레스폴 스탠다드 50s P90 모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P90 그렇죠. 기타. 자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한번 스펙만 한번 쭉 볼게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스펙들이고 바디 마호가니 그죠? 탑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4개 마호가니 빈티지 50s 4개 그리고 지판에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픽업은 P90 세트가 장착이 그렇죠. 되어 이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출전 선수로 일단 P90으로 먼저 들어가게 네.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전 선수는 네, 70입니다. 70 디럭스 모델이고요. 이것도 이제 매니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레스폴 디럭스는 정말 독특한 그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이게 그때 피구공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려고 픽업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레스폴 그냥 험버커 내놔라라고 난리를 이제 피우니까 레스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리 뚫어놓은 레스폴 바디를 버릴 순 없고 험버커는 해줘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 맞는 미니 험버커를 끼워넣은 게 바로 이 디럭스의 전신인데 탄생의 비화가 참 재밌죠. 그렇죠. 탄생 비화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의 결과였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만들어낸 명기다라고 할 수 있는 70 디럭스입니다. 뭐 실제로 뭐 많은 밴드들이 쓰지만 이제 이 그 디럭스 이 미니 험버커를 쓰는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좀 굳이 말할 수 있는 정말 명 밴드죠. 이제 그 트래비스 네. 밴드 트래비스의 기타리스트가 이제 계속 그 미니 험버커 네. 박힌 걸 쓰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이제 기타리스트 임선호님도 네. 자기 개인 그 빈티지 실제 아마 70년대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임선호님도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녹음 때 세션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터틀 들고 나와서 클린톤이나 이런 거 다 해놓고 역으로 마지막에 락백인 쫙 하고 솔로잉 딱 녹음하고 딱 끝내는 약간 요런 영상들도 꽤 봤었어서 그쵸. 저도 예전에 이제 홍준호 형님이 제 거 세션을 할 때 이거 70 오리지널 그거 실제로 가져오셔가지고 색깔이 뭐였나요? 혹시 같은 거를 그분들끼리 거래를 하신 건가? 아, 왜냐면... 이거 체리 선버스트였었는데 어? 임선호님도 체리 선버스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다 각자 따로 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제가 모릅니다. 네, 쓰고 모르니까. 있는 것도 요거 체리 선버스터였고 그리고 미니 험버커는 저도 좋아하는 게 저도 사실은 그 세 방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이 네, 미니 험버커의 노예. 네, 미니 험버커의 노예입니다. 정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네 개 라운디드 C 쉐입 네. 그리고 지판에는 역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전 선수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세 번째 선수는 네 레스폴 스탠다드 60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네, 베스트셀러죠. 기본이 되는 네, 네 레스폴이죠. 역시 험버커는 제대로 된 요 오리지널 험버커가 그래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에게 네, 각인시켜준 바로 그 레스폴 모델입니다. 자 레스폴 모델 마호가니 바디에 피겟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4개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버스트 버커 61R61T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구공 미니 험버커 험버커로 빌드업이 되는 이 세 가지 기타들로 세미 하드락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어 픽업이고요. 한번 리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링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네, 역시 피구공도 잘 나와요. 그 피구공만의 그 까끌까끌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제 원래 험버커 사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약간 얘가 꽁냥꽁냥거리지?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그게 매력이죠. 네, 더블링 해보겠습니다. 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레프트 라이트 다른 거. 그죠? 네. 그 정확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메인 리프는 같이 가져가되 어떤 중간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방향을 트는 거죠. 아, 역시 재미 있어요. 역시 재미니 밴드예요. 아, 이런 거 저하면 안 된다. 아. 크게 웃었어요. 아재가 확실합니다. 아, 나, 아, 너무 웃었어. 아, 나, 씨, 나, 너 갑자기, 와, 이런 거 보고 속된 말로 개빵 터졌다고요. 순간 빵 터져서. 그렇죠. 이번에는 미들 픽업으로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템포 잠깐만 한번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모노로 들으면 되죠. 네. 멋있습니다. 원래 사실 뒤에는 없는 건데 네. 그냥 추가하셨죠. 네, 그냥 추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볼까요? 보자. 지금 제가 세 트랙밖에 안 했네요. 네. 그러면은 뭐 클린 톤으로 한번 해보죠. 뭐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앙 톤으로. 네. 중앙 톤. 중앙 톤. 네. 2단. 네, 2단. 좋아요. 이제 솔로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솔로를 반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반절에서도 그 코드 바뀐 거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올 때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멋있게 트랙 메이킹이 다 됐어요. 할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구공도 사실 단독으로 들었을 때는 개인이 부족하다는 느낌 크게 들지 않아요. 그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들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그죠. 거지. 이 솔로잉 이제 그 녹음할 때 이제 사실은 픽업 셀렉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프론트나 리어랑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바꿔가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프론트 픽업만 쓰게 됐는데 네. 이 프론트 픽업에서 쪼아주는 이 맛, 네. 이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구공도 써봤고 일단 그냥 일반적인 험버커도 써봤지만 그 프론트에서 쪼아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험버커보다는 피구공 훨씬 더좀 좋은 것 같아요. 그왜 싱글 픽업에서 나오는 그 쪼아주는 말 있잖아요. 네. 꿍깍꿍깍꿍 이렇게 쪼아주는 거. 네. 그럼 공격성, 펀칭감은 피구공의 좀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쪼아주는 맛. 네. 네, 이렇게 오늘 피구공 출전 선수 1번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선수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